가을 룩북 첫 번째 코디는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상의가 몸에 핏되고 어깨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확실히 존재감이 드러나는 룩이에요.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땐 얼핏 호피무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더라고요. 크기가 큰 애니멀 프린팅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해요. 바지는 지난 여름부터 쭉 트렌드였던 스포티한 느낌의 진을 매치했어요. 사이드로 길게 박혀있는 빨간 밴드가 포인트인 이 하이라이즈 진은 약간은 넉넉한 품의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어깨가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휑해 보이진 않으면서도 상의의 패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깔끔하고 짧은 골드 목걸이를 해줬어요. 여기에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블랙 백팩을 매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숄더 스트랩도 같이 조정이 돼서 편하게 매기 좋은 가방입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레이어링 룩인데요. 무난해 보이는 블랙 앤 화이트 코디지만 이렇게 블라우스 안에 다른 컬러의 이너를 레이어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전 가을 느낌 물씬 나는 버건디 반팔 니트를 입어줬어요. 그 위에는 하늘하늘한 소재의 시스루 블라우스를 걸쳐 입었고요. 개인적으로 전 핏이 딱딱하게 떨어지는 느낌보단 이렇게 흐물거리는 느낌의 핏을 좋아해요. 바지는 블랙 하이웨스트에 리본이 포인트인 정말 편한 바지를 매치해주는데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스키니처럼 아주 딱 붙는 것보단 이렇게 흐물거리는 아이들을 더 좋아해요. 목걸이도 두 개를 레이어해서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룩에 포인트를 더했어요. 세 번째 룩은 가을의 찰떡인 톤 다운된 버건디 컬러의 벨벳 비스티에가 돋보이는 룩인데요. 안에 블랙 색상의 얇은 반팔 니트를 레이어하니까 뭔가 고급진 무드를 만들어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래는 땡땡이 패턴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는 짙은 네이비 스커트를 코디했어요. 상의가 특정 패턴 없이 밋밋할 땐 이렇게 조금은 튀는 스커트나 바지를 매치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엔 아주 얇은 줄 목걸이 하나만 해줬는데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상의를 입었을 땐 긴 목걸이를 하면 목이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엔 아주 캐주얼하고 정말 막 입을 수 있는 멜빵 바지 코디인데요. 아무래도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는 편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모자로 포인트 주면 갑자기 되게 신경 쓴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코디라 할 것도 크게 없고 진과 화이트는 정말 진리니까 이렇게 자주 입고 다녀요. 아주 배기한 핏의 멜빵이 아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고요. 전 바지 밑단을 이렇게 두 번 접어서 입는데 확실히 좀 더 엣지는 느낌에 캐주얼함이 확 더해져서 좋더라고요. 멜빵만 입고 나가면 갑자기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거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저의 사랑 크로스백. 여기엔 벽돌색의 가방을 매줬는데요. 확실히 포인트 되는 컬러의 가방을 매주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통통 튀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피크닉 가면 아주 찰떡일 코디입니다. 이번엔 좀 더 멋있고 시크한 룩인데요. 스트라이프 니트와 테이퍼드 레그 핏에 베이지 팬츠를 매치했어요. 신축성이 좋은 바지라 착용감이 너무 편했고 무엇보다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줘서 더 좋더라고요.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바지에 블랙 색상의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상의는 누구나 한 벌씩은 갖고 있을 법한 스트라이프 니트인데 이건 살짝 몸에 핏돼서 이렇게 하이웨스트 팬츠와 매치하기 편했어요. 그리고 가을 하면 빠질 수 없는 카키색 트렌치코트를 걸쳐봤는데 과하진 않지만 아주 멋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죠. 정강이까지 오는 긴 기장감의 코트고 이렇게 오픈해서 툭 걸쳐도 너무 예쁘지만 단추를 다 잠그고 리본까지 묶어주면 트렌치 특유의 시크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이 코디엔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보단 모자를 써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호피무늬 띠가 둘러져 있는 모자를 매치해봤어요. 전 애니멀 프린팅을 아주 멋있게 소화해내기엔 아직 용기가 부족한 1인이라 이렇게라도 시도를 해봅니다. 다음은 저의 패션 취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옷의 색감이나 패턴이 화려하진 않지만 핏이나 소재가 조금 특이하다거나 흔하지 않은 포인트가 들어간 옷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룩엔 차분한 컬러의 브이넥 체크 남방과 앞쪽에 큰 리본이 특징인 벨벳 소재의 미드 기장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스커트 허리 부분에 웨이비하게 셔링이 잡혀있어 좀 더 특별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이너를 매치했을 땐 겉에 휘릭하고 두르면 굉장히 세련된 무드를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아래를 묶어서 스타일링하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위아래 소재감이 일치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이 드는 코디가 완성됩니다. 옷이 전체적으로 차분할 땐 이렇게 볼드한 액세서리들을 레이해주는 걸 좋아하고요. 마지막은 좀 더 화사한 분위기의 플라워 패턴 블라우스와 올리브 색상의 가죽 스커트 룩인데요. 플라워 패턴은 잘못하면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보자마자 색감이며 디자인이며 너무 고급스러웠던 블라우스였어요. 아래엔 시중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예쁜 올리브색의 A라인 가죽 스커트까지 매치해주니까 누구나 하기 쉬운 코디이지만 이번 룩은 색감과 소재가 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블라우스가 화려한 편이라 가디건은 깔끔하지만 큰 단추가 특징인 도톰한 소재의 제품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가을 룩북이 끝났어요. 별거 없지만 저의 취향을 가득 담은 영상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